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한 남자 연남입니다. 오늘은 림빈에서 땀곡으로 이동하는 날인데, 이 숙소에 아침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동 10만동 이게 아침 주식으로 매일 나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떡이 아침 주식이 별로 없어. 새로운 음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워터 이어. 바이바이. 워터까지 챙겨주시네. 화통하셔. 오늘 땀곡의 관광지에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배가 엄청 많이 남아있네. 아씨, 또 써갔나 보네. 아, 돌아오기. 제가 가는 데가 갓바를 갈래 했거든요. 비밀을 했는데 25만 동이야. 아니, 여기 이제 가다가 조금 깨끗한 그 티켓 판매소가 있어가지고 딱 갔더니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다가 한국 저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갓바 간다고 하니까 갓바를 35만동인데 나 한국사람이니까 특별하게 30만동에 해준다고. 와, 뒤통수 진짜. 와, 씨, 믿을놈 하나 없네 진짜. 베트남 이지 고 트래블. 여기 절대 오지 마세요. 가격 똑같고 다 똑같아. 특히 저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속지 마세요.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버스가 아니고 VIP 롱이죠. 어, 갓바 간다니까 사람들 막 다 올라오네. 배신는 거 똑같네. 어지스들이 다 컨트롤하네. 와, 끄적하고 이러는구나. 신기하네. 품도 팔고.
알파네. 이런 장소였구나. 이 짐이 저쪽 되구나. 양쪽 다 있구나. 딱 앉으라고 의자 딱 있네. 너무 덥잖아. 진짜 가깝네. 바로 코앞이네. 약간 스페인에서 모로코 가는 느낌이네 이거. 그 정도보다는 좀 더 가깝지만. 출발합니다. 이상하게 이 베트남 사람은 저 모자 있잖아요. 저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난 안 어울리던데. Let's go. 출발. 바다가 진짜 잔잔해가지고 물살이 거의 안 튀네. 이거 호수 같아, 호수. 물이 하나도 안 튀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걸스테링. 오, 진짜요? 호텔 안에 데려다줍니다. 아, 좋다. 아, 뭐 옆에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Sunflower, how many people? One. 마지막 경유장. 가만. 아니 맨날 놀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주소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라는지 이건 더 말해준다. 대박이다. Sunflower. 지금은 아직 못 본디야? 예. 근데 여기 미소 파스타 플리즈. 와, 에어리포트 있어? 와, 에어리포트 있어? 오, 방 좋다. 오, 야, 괜찮다. 오, 괜찮은데? 이거 얼마 줬더라, 나가? 3일에. 잠깐만, 일단 방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뭐 대충 이런데, 오 깨끗해, 엄청 깨끗하네. 오, 어미니티 다 있고, 오 뷰는 절벽 뷰예요. 괜찮다. 더블에다가. 와, 좋았어. 일단 가방부터 좀 넣고. 아이고, 뭐라. 오, 여기 덥지도 않네. 선선하네. 여기가 제가 일단 지금 남아있는 비자 45일 중에 이제 6일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장이나 사파로 올라갔다가 라오스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사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고, 하장은 최소 5일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제가 한 여행지에서 4일에서 5일, 뭐 길면 7일까지 있는데, 하장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6일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3일 있다가 또 하노이에 좀 볼 일도 있고 할 영상 찍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6일뿐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노이가 숙박비가 좀 비싸고 이래가지고 어딜 갈까 하다가 요 갑바섬으로 오기도 했는데 이 여기가 하루에 33만 동, 한 16,0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래도 나름 꽤 깔끔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갑바섬 여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괜찮은데? 만약에 무동력인데 어떻게 가는 거야? 어찌 이거? 우와, 진짜 크다. 우와. 2, 3, 4, 9. 이거 거의 기어가야 되는 수준인데? 와, 동굴 진짜 멋있다. 여기 뭐가 있대요? 좋은 카메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